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타 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7월 30일 목요일 국내 증시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내일은 어떤 대응책 세워나가야 될까요? 매주 목요일 투자의 안목을 키워주는 김용구 대표와 내 입장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뭐 아무래도 미국 백악관 핵심 참모인 오브라이언이 코로나 확진 문제가 생기면서 또 실적 고정까지 겹치면서 수젠텍, EDGC, 시젠 같은 이런 코로나19 진단 키트주들이 또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겠고요. 뭐 신고가 갱신을 많이 시도를 해주고 있죠. 그 외에도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 제약 같은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재료가 나왔어요. 그동안에 이틀 동안 폭락을 많이 했었는데 그 재료 때문에 급반등이 나오는데 그 급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도 좀 진행을 하시라고 했고요. 또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또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금요일과 월요일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심텍 같은 종목들은 196억 예상의 실적에서 308억 원의 서프라이즈 실적 호재로 인해서 급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이런 특징적인 종목들을 뒤로하고 시황과 투자 전략을 보면 제가 지붕 뚫고 하이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지수는 서머레리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백신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봉고들이 패턴이 2250포인트를 돌파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는 2300과 그것을 돌파하고 넘어갈 것이고 코스닥 지수는 이미 81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9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 어떤 악재가 나와도 뚫고 가는 유동성 장세라는 점 생각하시고 장중 저점은 모아 나가는 전략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